당신이다. 그때 입덧으로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.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을 때 병원에 데려가고 임신 사실 알자마자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당신이야. 그 손 잡을 수밖에 없었어. 내가 은인이라 이거지. 은인인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해? 민호한테서 당신을 떼어놓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면 이혼 안 했어. 그냥 몇 달 참고 나면 애가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즐기도록 당신을 찾을 줄 정말 몰랐어. 내가 민호 물고 빨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보면서 느끼긴 했냐? 당신한테는 진작 털어놓고 싶었어. 정말 미안해. 미안하다고 하지 마! 그냥 평소대로 뻔뻔하게 나가. 그래야 내가 널 더 욕하고 미워하지. 너 절대 용서 못해. 널 죽여버리고 싶은데. 정말 네가 괴물 같은데. 민우 엄마니까 그래서 내가 참는 거야. 그런 줄이나 알아? 내가 집에도 왜 못 들어가는지 알아? 엄마한테 내가 다 털어버릴까 봐. 우리 엄마 귀에 들어가면 너 식칸 들고 죽인다고 달려갈까 봐. 알아. 각오했어. 그래.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. 유영준이를 어떻게 의뢰할지 아주 흥미진진이야. 아마 빨리 죽이겠지. 야, 참나 쌤통이다. KBS